예, 자, 오늘은 시 가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욥 시편 잠언서를 공부했고요. 오늘은 전도서하고 지난 시간에 아가서 전 이번 시간에 이제 잠언서, 잠언서, 전도, 아가서 하도록 하죠. 잠언서는 생활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록자는 솔로몬의 잠언,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 르무엘의 말씀한 바곧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데요.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뭐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잠언서는 지혜자가 되라, 우리 지식 있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지혜자가 되라 말씀하셨죠. 자, 우리 잠언서를 분해를 해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잠언서 솔로몬의 잠언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솔로몬은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어리석은 삶을 후회하고 자식에게 바른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쓴 것이 이제 잠언서인데,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7절부터 9절, 19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가 늘 부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혜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보고 똑똑해지라 그렇게 잔소리 하시는 게 아니라 지혜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하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를 버리면 재앙이 임하고 지혜를 택하면 평안함이 온다.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무슨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바로 키웠나요? 아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고 학교도 제대로 공부 못한 분들이지만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서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고 더 멋진 세상을 만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것이 전부 다 지혜의 역사였지 지식의 역사로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장에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축복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3장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5절에 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고,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많은 하나님의 손길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된다. 이렇게 해서 3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해주고 있고요. 자, 4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라.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그는 곧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또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여기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바라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길가 같은 데 떨어뜨려 놓으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마음 옥토에다 심어놓으면 그것이 싹이 터가지고 금방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다가 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6장에 가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피하라. 그건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면 내 목에 말아.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때 너를 보하며 내가 깰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내 몸에 말아.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널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예,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매라. 생명처럼 여겨라. 예, 그러면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잘지라도 너를 보호하고 내가 깰 때에는 나와 더불어 대화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과 서로 대화하는 것이 이게 참 귀해요. 그래서 읍조리라, 읍조리라, 혼자 중얼중얼중얼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것이 복이시죠. 자, 7장에 가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어 매매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리 마음속에 새겨가지고 언제나 그 말씀만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한쪽엔 하나님 말씀, 한쪽엔 내 마음 얘기해 놓고, 요기 필요한 요거, 저거 필요한 저쪽 거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슴에 팍 뜨서 하나님 말씀과 동화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8장에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는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잊게 돼 있어요. 9장에 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예.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우리 한 가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신자를 아는 것이 명철인데, 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영지주의자들은 뭐 영지 영적인 것을 아는 자다, 아는 것이다. 근데 거기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모든 것을 뭐 안다는 말만 하면 전부 다 영지주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지식을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안다고 하는 것, 알고 나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알지도 못하는데 믿더라,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 이게 중요한 건데, 그거 갖다 그냥 저거 무조건 영지주의다 이런 식으로 몰아넣으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영지주의자들은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겠냐, 하나님을 악한 자로 안다는 거지. 하나님은
창조 이육신의 세계를 창조하신 신은 악한 신이다. 예? 그리고 그 영만 더럽지 않고 순결하다. 그러니까 육신은 악한 것이니까 파멸해야 되고 영적인 걸 세워야 된다. 이게 영지주의자지. 이뭐꼭 알고 배워야 된다고. 이 얘기를 갖다 자꾸 영지주의로 몰아가면 문제가 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솔로몬의 두 번째 10장에서 22장까지는 말씀이죠. 10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1장,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또 구분을 하고 있어요.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게 이제 10장에서 22장까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11장은 의인과 악인에 있어.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 길로 가느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시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제 13장에 가서 보면 13장은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고 했고 14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있게 하신 하느니라. 그래서 의와 죄와 선 이걸 구분을 하면서 하나님 있는 자 없는 자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이쪽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15장에 가서 보면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해서 전부 다 구분을 했죠. 10장부터 15장까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비교를 했고요. 자, 16장에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 16장에서부터 22장 사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16장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게다 맡기라는 거야. 맡겨라. 네. 자, 17장에서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하셨고 18장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경고할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고 얘기했어요. 자, 19장으로 가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 이게 주제가 되는 말씀들을 하나씩 이렇게 뽑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영혼을 자기 영혼을 사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것이다. 20장에 가서 보면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수 있으랴. 예. 내가 걸어가는 건 내가 지금 가는 거 같잖아요. 내가 가는 건 내가 간다고 가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걸어가면 그 걸어가는 자체가 복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걷지 않고, 아이고, 그게 아니에요. 난내 길로 가겠어요. 내 마음대로 가겠어요. 이렇게 걸어가면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자, 21장. 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든 정지가 해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예, 사람이 어떤 일을 볼때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 아, 그럼 착하다. 근데 그 내면 속에 과연 그 사람이 착하기 때문에 한 거냐? 아니, 수단 방법을 가지고 하느냐, 이거거든요. 자, 여기에 간첩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간첩이 왔다면,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 나 간첩이요? 하고 드러냈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잘해요. 열심히 모든 걸다 잘해가 사람을 인정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은, 아, 멋있구나, 잘하구나. 그러는데, 속은 뭐예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어디를 마음을 감찰하신다. 내가 겉으로 하는 것과 자기 자신이 진정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자기는 알듯이 하나님도 인간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22장에 가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이나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했어요. 예, 물질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 사람이 돈이 많으면 명예를 살려고 그냥 애를 쓰는데, 예, 어떤 미련한 사람은 명예를 버리고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참 바보 같은 사람이 돈을 들여서 명예를 택하는 것이 다른 거죠. 이 사람은요, 내가 뭘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내가 얼만큼 알고 있고 그들을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용하는 것이고, 좋게 하면 그들과의 협력 관계를 같이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재물보다도 그렇게 명예가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깨뜨려버리면 그게 뭐예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건 바른 지혜가 아니죠. 그래서 재물보다도 뭘 택해야 되느냐? 명예를 택해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내가 금은 많이 가진들을 그 사람의 신분이 나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누구도 인정을 안 해. 그 사람이 가진 금과 보화를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안 본다 그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이 백정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람 앞에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도 못 써. 항상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고 다녀야 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 명예를 얻으려고 어떻게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진주에도 보니까 예, 학교를 초등학교를 막 지어서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배워가지고 좀 훌륭하게 만들어야겠다 해갖고 그들이 돈을 들여서 학교를 짓고 막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재물을 버려서 살 것이 뭐냐? 명예를 사야 된다. 예, 은이나 금보다도 사람 앞에 인정받고 은총을 입는다는 것은 더 귀한 거다. 작은 건몇푼 때문에 내그 명예를 잃어버린다면 이건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명예는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존중할 줄 알고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탐방에 경계할 것과 취할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장에. 23장.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예. 죄인의 형통을 악한 자들이 세상에 보면 악한 자가 잘 되고 죄인들이 남을 속이고 남을 그냥 하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예. 오늘 정직하게 살겠다, 바르게 살겠다 하는 사람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자, 이런 일들이 세상에 빌비지 있죠. 뭐, 많이 그리 있는데,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도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고, 나는 그거 기뻐하지,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 마음으로 죄인, 그것이, 경계할 거,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에 돈이 있으니까 다 부럽다.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예,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차라리 가난하게 될지언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자, 24장.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을 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예, 바로 그래요. 의인은 일곱 번 넘을 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려움은 곤궁에 빠지고 나면 아 그래 이게 내가 좀 부족해서 그래 내 다시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면 일어난다니까요. 힘을 얻는다니까요. 근데 안 일어나고 아유 못 살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아우 죽으면 죽는 거예요. 뭐 누가 말려줄 사람 없어.
그러니까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고 나타내 그 죄인들보다 더 멋있는 길을, 아름다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갈수 있게 해주시니까, 아, 그 죄인들이 그 잘한다 보네.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또 그렇다고 속상해하지 말라 그래요. 자, 24장을 넘어가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 수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지느니라. 예, 그렇죠. 예. 의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힘입은 사람은 7번 넘어지려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그의 속에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7번은 고자하고 뭐한번안 됐다고 해갖고 실패했다고 자살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 오늘 이 땅에 처음부터 부조하게 잘 살았던 사람이 자라가지고 뭐큰 기업 총수가 되고 뭐 사장이 되고 어떤 일을 이루고, 아, 그런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습니까? 예,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굴곡이 많아. 넘어지고 넘어지고 넘어져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면요, 소망이 끊어지거든요. 의인이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 7번 넘어지라도 다시 으뚜기처럼 일어나리라.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한번 떨어지. 악인을 뭐냐? 한번 하다 그 소란기가 끊어져 나면, 아이고, 끝났네. 그러고 죽어버려. 이게 참 세상에 안타까운 일이죠. 자, 네 번째 단락으로 가면 솔로몬의 잡은 세 번째 시간이 되어지죠. 자,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거는 편집한 것이라고 하는 전해져 오기도 합니다. 자, 25장. 이를 숨기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요. 자,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오늘 하루하루의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하는 거, 일단 귀중하죠. 우리 저 진주 박물관에 가보면은요, 일기장이 있어요. 일기장. 이 일기장이 언제 일기냐면 그 외정 시대 아니죠, 임진왜란 때그 당시에 살던 사람이 일기를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임진왜란 때 어떤 전투가 벌어지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걸 잘 모르는데 그런 일기 속에서 기록을 남기고 보니까, 아, 이게 생생한 증언들이 거기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이 얘기인 거, 솔로몬이 얘기인 거, 이렇게 전해져 온 것들을 아마 정리를 해가지고 바로 쓰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자, 미련한 자의 모습을 26장에서 보는데, 27장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내일 일을 전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가 알수 없음이니라. 예,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오직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날이 내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해가 안 보인다. 그게 아니고 아침에 내가 눈을 떴는가 안 떴는가.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있었던 세계와 다른 세계 와 있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숨겨 저기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6장이 미련한 자를 만들어라 그렇게 된 거죠. 자, 너는 내일 일을 전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수 없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 이렇게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잖아요. 이 욕심이 없으면 평화로워질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자, 28장에 가면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29장.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괜히 성질내고 막 해. 네, 내가 아니라고 막 해. 그 속에 진짜 주인이 그 죄가 있으니까 이 그렇게 큰 소리를 낸다 이거죠. 예, 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그래서 예, 우리가 자랑하거나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랑하면 다 뺏기게 돼 있어요. 자랑하면 다 뺏겨요.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0장으로 가면 아굴의 자만이 나와요. 아굴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재밌어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자, 여기서 이 아굴인 사람이 나는 뭐여?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려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뭐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알지를 못해요, 세상에. 지혜를 배우지 못해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이뭐 종교적으로나 우리 사회적으로나 내가 배움이 있어서 배운 게 없어요, 지혜를.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사람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짠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운 게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물을 뭐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며 이어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올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아굴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자녀들을 또 훈계한 거예요. 가르친 것이 배운, 자기는 배운 게 없다 할지라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자, 여섯 번째 대목은 르무엘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1장에 있는 말씀, 지혜로운 어머니의 말을 왕이 되어서도 기록하고 거룩한 자, 기록한 자문이다. 예, 여기서 나오는 그 어머니는 정말 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절을 보니까 르무엘 왕이 자기를 말씀한 바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했어요. 르무엘이 어머니가 말씀하신 걸잘 순종하고 따르고 그렇게 했더니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 그 훈계한 것 부모님이 잔소리라고 하는 거 그걸 잘 받아들일 때 내가 어떻게 돼요? 훌륭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잘될 수밖에. 근데 안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 자식이 식대로 걸어가다 보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자기 공부를 못 한다고 무슨 아예 공부도 못하니까 학교 집어치우고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할래. 그리고 나가는 친구들이 꽤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나가서 걸어다니면 정말 출세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회에 나와 진출할 수 있어요. 지금 현 시대 속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그것이 귀한 거예요. 이 르무엘이 나의 왕이 됐어도 어때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진행하려고 애를 쓴 사람이 바로 느무엘이었고 그래서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30장 11절에 그가 현숙한 년을 찾았겠냐? 그의 갑절은 진주보다 더하다.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 여기 첫째가 되죠. 그래서 덕 있는 분에 대해서 31장에서 이제 10장, 그다음 10절과 31절까지 이어지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럼 부른 사람을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분명히 누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게 되고, 의인과 악인,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참잘 섬겼는데 나중에는 그냥 엉뚱한 짓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깨닫고 기록한 것이 자문서다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는 우리는 전도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전도서, 전도서는 인생과 삶의 목적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본 기록자는 솔로몬이고 다윗의 아들 훨씬 후대의 것이라는 설도 때론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분해를 해보면 첫째로는 만물의 헛됨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허무뿐이다. 지혜, 쾌락, 부, 노력이다. 보잘 것 없는 헛된 것이다. 이런 것으로 이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우리 하나님 그 일장에는 계속 헛되다는 소리만 나와요. 해 아래서 수고할 모든 수고가 사랑이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땅은 영원이니까 땅은 항상 그 땅은 그 땅인데 그냥 이게 세대가 갈라가더라 이거죠. 근데 이게 세월이 좀 살아가는 것이 얼마 안 남았는 그런 기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자문을 한번 읽어볼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때요? 허무뿐이다. 지혜, 쾌락, 부, 노력이 다 허무하게 사라진 것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다 어리석은 허무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헛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 일로 자신을 즐겁게 하려고 했으나 다 헛되었다. 돌아보니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에 그냥 내가 좋으니까 세상 일로 나를 즐겁게 해보려고 여러 가지 다 애를 썼다 이게 솔로몬이 그렇게 봤지만 결국 남은 게 뭐예요? 허무밖에 없더라 그거죠. 허무했다. 근데 그것조차도 알고 보니까 다 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3장에 가서 보면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순간들이 다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꽃이 있어요. 근데 이 꽃이요, 다이 식물과 모든 게 전부 다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가 뭐냐? 꽃을 필 때만이 아니라, 다 심었어요. 심으는 것이 싹이 나 자라. 이것도 하나님이 때가 돼야 되는 거지. 아이고, 이제 이만큼 싹이 자랐거든요. 근데, 야, 언제 이게 음식을 내게 줄 거냐? 그러니까 빨리 좀 자라. 그래서 모가지 쏙 빼봐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쁘고 아름다운 거야. 날 때가 있고요. 또 자라요.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다 떨어지고 나면 배에서 그걸 갖다가 거름을 만든다거나 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다 때를 따라 그 사람에게 아름답도록 역사하시니까
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우아한 시간이다. 아름다운 때다. 이때에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좀알수 있고 이 믿음을 가진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이 시간을 갖다가 원망과 불평 가득한 세계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니까 지금 내 때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그냥 복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고 순간들이 다 아름다운 순간들이 오늘 순간이죠. 이 순간이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야 돼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보니 그것을 알게 되었다. 솔로몬은 초창기에 하나님 잘 섬겼죠. 그래서 지혜를 얻고 모든 것을 얻어서 하나님 사랑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때요? 하나님 떠나버려. 이방 여인들이 와, 막,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떠났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서 살펴보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몰랐는데, 한번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아, 그 세상 일이 악한 것이었구나, 그 더러운 것이었구나, 이 취한 것이었구나. 내가 거기까지 속았네, 이 헛되고 헛된 것을 내가 지금까지 해왔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안에 들어보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분이 다 허무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 이걸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자, 사장.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다 잘못됐다.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땐다 흥미롭고 즐겁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살펴보신다고 하면 세상은 뭐예요? 다 제멋대로지 뭐 다. 자, 5장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가지고 막껏 누리면서 최대한 누릴 수 있으면 누리면 살라. 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되는 거지. 이 하나님 주시는 것을 누릴 줄 알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안 먹고 그릴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보면 다 헛된 거예요. 6장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의 가련함. 모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죠. 자, 7장으로 넘어. 지혜자는 마음이 어디 있다? 초상집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자는, 자기의 갈 날과 갈 때, 어떻게 갈, 뭘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이 보이고 이건 처음에 내가 감동받아서 그걸 준비를 해야지 그러다가 또 우린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행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하는 길이 뭐냐. 마음이 초상집이 있다 하는 거예요. 초상집이 있는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그 앞에 슬퍼하는 그 모습 여기서 우리가 뭘 느껴요. 나도 죽을 수 있다. 나도 얼마 못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놓은 모든 것들을 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상 건다 헛되고 헛되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라. 이 귀한 것이다. 악을 심으면 악을,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듯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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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9장 지혜자가 되라. 하나님을 섬기며 그가 주신 것들을 누려라, 누려라. 지혜자, 지혜가 되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가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릴 줄 아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은 잘안 보이고 들리지 않나 꼭뭐 가르치다가 그때만 가르치자니 토마가 뭐 의심하고 뭐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의심스럽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펴보고 그러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지혜자가 되란 말이에요. 지혜자가. 네? 내 생각 판단하고 이게 옳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그럼 거기가
그게 멋진 죄가 되는 거지. 자, 10장, 우매한 자가 되지 말아라. 우매한 자 뭐예요? 하나님 버리면 우매한 자가 되는 거죠. 이제 11장, 내 떡을 무리에 던지라. 청년의 때를 즐기라.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라. 11장에서 막바지로 오면서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년의 때, 즐거운 때야. 마음껏 즐겨. 마음껏 하고 싶은 거다 해. 하고 싶은 거다 해라. 나이가 들어 힘없어 할수 없어 다 해. 단한 가지 하나님을 기억해. 예. 하나님을 기억하네. 하나님 안에서 뭘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밖에서 생각해 보면 결국 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다고 말해요. 심판하실 때가 심판하지 말는 거죠. 청년의 때를 즐겨라. 어떤 것을 하든지 상관이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언제나 기억은 하나님은 기억해라.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기억해라. 그렇죠? 물, 네 떡을 물에 던져라. 베풀라 이거죠. 베풀라. 예, 우리 목사들한테 목사들이 밤낮 듣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밤낮 대접만 받는 대접. 좀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 줄 모르는 게 이게 자꾸 받다 보니까 이제 좀 그렇게 안 좋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떡을 무리에 던지면 되는 거예요. 던지라, 던져라, 베풀라, 베풀라. 자, 12장 인생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시다. 그것이 자, 그 이외의 것은 다 헛되다. 그래서 마지막 12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죠? 목적은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전도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하시고자 하는 뜻이잖아요. 이게 뭐요? 12장 13, 4절. 일의 결과를 다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전부 기록하고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거죠.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은. 자, 교훈을 줍니다. 인생의 참 만족은 과학, 철학, 향락, 유물론, 운명론, 자연실론, 자연종교, 부귀, 도덕론 등 모두가 다 헛된 거예요. 인간의 최선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을 젊었을 때 찾은 자가 복이 있다. 인생의 쓰라림을 맛보지 않도록 하나의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험신호를 보내 딱! 그러니 정신 차려! 하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자, 허무주의나 회의주의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중심적 삶은 허무하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냐, 인간 중심으로 살 거냐. 근데 인간 중심으로 살면 이게 다 헛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에서 살면 어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생명 있고 갈 심는 곳에 뿌려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내 중심으로 살면 그게 일어나요? 아무것도 아니지. 예, 거기는 우리 욕심과 원망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허무주의나 회의주의를 전하는 게 아니다. 헛되고 헛되니까 뭐 회의주의, 허무주의 뭐 생각 그게 아니다 이거지. 인간 중심적인 삶, 인간 중심적인 삶이 허무한 것이다. 이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시는 거죠. 유대인의 첫 번째 유대인은 신년 축제의 전도서를 읽고 새로운 한 해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가치 있게 보내자 이렇게 다짐을 한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첫 설날이 되면 내가 뭣도 해야겠다고 이것도 해야겠다. 그러고 있다 뭐 작심 삼일이라고 얼마 있다 다 잊어버리고 까먹고 언제 내가 그러냐 옛날 생활도 다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걸 잊지 않기 위해서 매년마다 이 전도서를 읽고 자기를 반차로 버릴 것 버리고 또 바르게 세야 할것 쓰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전도서예요. 우리도 전도서 사랑하고
의인의 마음은 소상집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듣고 깨닫고 때릴 때는 좀 의도도 맞춰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할때 우리 삶은 가치 있는 삶이 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가서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이 아가서 좀 짧기는 하지만 자, 아가서 그러면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에요. 아가라는 말은 노래 중에 노래다. 이걸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그러죠. 예, 솔로몬. 근데 여기 이제 이 아가서를 해석하는 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유대인들의 풍요적인 해석이다. 다시 말하면 택한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역사를 보아서 아가서를 이스라엘의 역사로 의미로 해석을 해요. 그 솔로몬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성,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성을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이것이 이제 풍류적인 해석법이에요. 그 다음에 기독교의 풍류적인 해석,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슬람의 여인은 교회요, 솔로몬 왕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설명한 것이 이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서 한국 교회, 저 교회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슬람의 여인을 교회로 분석을 해서 보고 있는 그러한 결례죠. 이건 기독교적인 풍류적인 해석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장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간의 사랑에 대해서, 4장은 교회에 대한 은혜, 5장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6장과 7장은 교회는 그의 사랑과 요구를 고백하게 되고, 8장에 와서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를 사랑할 것 같다는 것. 자, 이런 여러 가지로 불리시는데 또한 가지가 있어요. 이건 시국적인 견해라고 얘기를 해요. 술람미의 소녀가 자기의 포도원 곁을 지나가는 누구를 사랑해요? 목동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솔로몬 왕이 그의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 이미 이 술람미 여인은 목동하고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자기 과수원 앞으로 왕의 어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술람 위원장이 그게 보고 싶을 거였죠. 그래서 봤어요. 바라보고 난 다음에 솔로몬 왕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이제 아내를 삼으려고 그러죠. 이 소녀는 그만 그 솔로몬 왕의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솔로몬은 그녀를 또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여러 가지로 술람 위원을 유혹을 해요. 목걸이, 반지, 하여튼 모든 것을 좋은 옷, 이런 것을 가져가면서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얘기를 요구하는 거죠. 야, 그런데 이런 그 솔로몬 갖가지 유혹과 설득력에도 불구하고 술람의 소녀는,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은 솔로몬이 아니고 목동이었구나. 그래서 목동을 찾아간다는 이야기가 시국적인 견해입니다. 삼각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저 결혼식 날 많이 불려지는 노래이기도 하는데, 좀더 생각이 많이 있어요. 자, 1장에서 오늘 우리 그럼 이건 제가 이제 이게 아가서를 보는 것은 시국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인물 크게 나누면 셋이 있어요. 하나는 슬람미 여인이 중심이 됐고, 그 다음에 하나는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에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목동입니다. 이세 사람의 갈등의 관계들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아가서인데, 솔로몬 여인은 사랑 때문에 포도원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떠나는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다리야 장군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그러니까 그의 그 외모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누구한테
끌려갔어요. 솔로몬한테 끌려가가지고 그 솔로몬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포도원을 제대로 못 지켜서 목동을 따라가는 모습을 여기서 8절에서 보는데 예, 그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가 7절에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은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였던 양떼의 발자를 따라 목자들의 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 수 있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그 슬람 여인이 목동을 사랑하죠. 목동을 사랑하는데 그 슬람이 여인이 이제 물어봐요. 어디를 가야 만날 수 있으냐? 그러니까 목동이 뭐라고 하죠? 예,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목자들의 장막 곁으로 오면 될 거다. 그래서 나 만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장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 가서 보면 목동의 노래가 나오죠. 나는 샤론의 수선의 골짜기 백합으로 돼 여자들 중에 살아가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그다음에 여인들의 노래가 나오고요. 목동이 찾아오게 됩니다. 목동의 노래가 또 나오고 이 목동이 이 사랑을 자기들과의 그 술람 여인과 목동과의 사랑의 관계를 하려고 하는 그런 흩어진 마음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지금 막 그냥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아가스를 쭉 읽어가면서 얘기해야 더 실감나고 그냥 멋있는데, 그렇지, 그 시간이 안 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장에 가서 보니까 이제 솔로몬을 만나서 방황하는 슬람의 여자 여인을 만나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여기에서 솔로몬의 그 관계 속에 목동과 솔로몬과의 사이에서 방황하는 술람미 여인을 여기 보게 되는데 솔로몬을 어떻게 만나느냐? 6절에서 보니까 그 솔로몬의 어가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 솔로몬을 만나게 되고 솔로몬의 궁에 들어가고 솔로몬의 사랑을 고백을 받고 그리고 그 방황하고 있는 이게 진짜 이런 정말 영광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진짜 내 속에 사랑함이 뭘까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에 가서 보면 솔로몬의 노래가 사장에 가득 차여집니다. 자, 근데 5장에서 목동이 술라미를 잊어버리고 찾아오죠. 그 목동을 와서 5장에서 그러죠.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갈등 속에 있는 이 술라미 여인이 안 나가죠. 그러다가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목동 같아. 그래가지고 목동을 찾아나가는 술람이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들이 물어봐요. 네 사랑이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이렇게 밤늦게 찾아내고 헤매고 다니냐. 그럴 때 이제 술람이 여인의 노래가 나오죠. 내 사랑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10절에서부터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은 많은 사람과 가운데서 뛰어난다 하면서 술람미 여인의 노래가 나옵니다. 자, 이 소리들은 6장에서 여인들은 감동을 받게 되죠. 감동을 받아요. 여인들 가운데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겠다 하면서 얘기를 하죠. 감동을 받아가지고 같이 찾아가. 근데 목동에 가는 곳을 찾아가게 되죠. 2절과 3절에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에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꾸는구나. 아, 이 술람이 깨달은 게아 목동이 저 목장에 가 있구나. 그래서 글로 찾아가는데 솔로몬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아, 또 노래를 불러요. 예. 그래서 술람미가 솔로몬을 따라오게 된 이유를 10절에부터
또 나오죠. 10절에. 거기 보니까 골짜기에 10절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밝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예. 6장에서 설 솔로몬의 노래가 이제 4절부터 계속해서 나와요. 솔로몬의. 그러면서 솔로몬의 그 노래가 나오고 7장에서도 목동의 노래가 나오고 그다음에 솔 7장 1절에서 그 솔로몬의 노래가 나오고 그다음에 10절 7장 10절에서부터 목동의 노래가 또 나와요. 나는 내 사랑한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한 자의 우리와 함께 데려가서 동네에 익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원이 솟았는가, 꽃술이 퍼졌는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그래서 이 목동의 노래, 솔로몬 노래 교체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술람의 여인이 목동을 생각할 마음을 보고 자기가 이제 솔로몬과의 사랑을 끝내고 목동을 생각하고 목동을 만나러 가게 되죠. 그 6절부터 10절에 이제 목동과의 사랑을 나오게 되는 거예요. 11절부터 12절에 있는 얘기가 재밌는 게 나와요.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 개를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 개를 철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 솔로몬이 부자하고 능력 있고 힘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고 막 그냥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너보다도 내가 술람미 여인을 더 사랑하거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못 뺏겨 하고 목동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동 술람미 여인이가 동산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죠. 그 13절에 보니까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리로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래라 향기로운 산 위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예, 동산으로 돌아온 술람미 여인과 목동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가서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볼게 뭐냐면 성도는 세상에 많은 유혹을 받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한 순수한 마음을 간직해 줄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비유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술람미 여인이 순수한 아주 순수한 시골 처녀로서 그 과수를 지키는 사람 근데 그 앞을 지나다니는 목동 그리고 둘이서 만나서 사랑을 하다가 솔로몬이 어가가 지나가다가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반해서 자기 어가에다 태워갖고 궁궐로 들어가죠. 처음에는 이 술람미 여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솔로몬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솔로몬의 구애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거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뭔가 허전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런데 또 술람미 여인을 잃어버린 목동은 술람미 여인을 찾기 위해서 막 다니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중에 술람미 여인은 깨닫고 아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은 솔로몬 왕이 아니라 목동이었구나 이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술람미 여인이 목동을 또 찾아가게 되고 또 목동은 술람미 여인을 찾아서 달려오는 이런 모습 그래서 자기가 만났던 그 목장의 자리에 거기가 같이 만나서 그래서 사랑을 나누게 됐다. 이것이 바로 이제 아가서 이야기인데 잘 살펴보시면 세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계속 교체해서 나오는데 이걸 부분 가르쳐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잘 해보면
정말 멋있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보면 솔로몬 같은 세상에 아름다운 게 너무 많아서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진짜 사랑하는 건 세상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누가 사랑해요?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이게 목동이에요. 보잘것없는 것도. 그분만이 나를 진짜 사랑해서 나를 절대로 안 버리지만 세상은 나를 사랑한다 사랑을 막 하다가도 내가 어떤 일 당하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순간 바뀌어져가지고 나를 버려요. 허리장같이 버려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존재. 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묵동이시다. 예, 묵동을 보니까 사람이 올 때는 형편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거 볼것 없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가서의 모습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